자력을 좀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뭐 자, 여기 S인가요? N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요런 자개가 만들어진다고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내부죠, 내부. 자, 그래서 저 내부에 있는 자, 저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H-라고 자성체 내부의 자개를 H-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벡터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여기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 거냐? 자 그래서 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n은 이제 비례 상수래요. 감자율이다. n은 감자율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 비례상수를 하나 쓰고 비례상수 썼으니까 이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거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먼저 시간에 배웠던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건 뭐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요게 이제 감자율 비례상수야. 자, 비례상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자화율 뭐 이런 얘기들 기억나요? 자화율 뭐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성체 내부의 어떤 요거라고 표현한다면은 자, 여기 M자라고 쓴 거는 이제 마그네틱 강조할 때 뭐 M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 책에는 안 썼네.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써봤어.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개의 어떤 차 요거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를 이제 묶어주면은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가 얘는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요거 요거 없어지고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요식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간혹 언급될 때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 좀 살펴보세요. 자, 먼저 이제 요거 마무리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끝냈던 거죠.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는 자, 자성체의 경계 조건. 그래서